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이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우상은 우리가 만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들면은요, 뭔가를 만들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걸 제일 잘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본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우상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전쟁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일이 뭐냐면은 블레셋은요, 이 법궤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대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을 잡아오면은 그 신을 포로로 잡아오면은 자신들의 힘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전리품을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물체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곤은 우상이니까 사람들이 세워야 되는 그런 신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워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다곤 신이. 여러분, 법궤가 영험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 우상과 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일으켜야 되는 것을 신으로 믿은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계명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보이는 것에 묶여서 보이는 것만 신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형상화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 중근동에 보면요, 형상화하지 않은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 이 출애굽 때 열 가지 재앙도 보면은 다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친 거거든요. 마지막에 흑암 그 재앙이 뭡니까? 바로 라신, 즉 태양신을 무력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출애굽을 하자마자 다시 애굽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나쁜 버릇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신들을 주목하다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죠. 의존하지 않는 자고 자존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순간 사실 내가 의지해야 될 걸 또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의지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 제조 공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다곤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다곤이죠. 인기가 나를 지켜준다. 그럼 인기가 다곤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통치하되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두렵지 않고 그럴 때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다 그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유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이 무엇인가, 나의 다곤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지배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